도자기에 대해서만 알지 뭐 창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더라고요. 창업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두 사람. 창업 관련된 정보를 찾아보니까 이제 경상북도에서 청년 커플 창업 지원이라는 6천만 원이나 주는 좋은 제도가 있어서 저희가 준비된 만큼 이 사업에 지원을 한다면은 정말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생겼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형태의 정책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지역에 있는 23개 시군 중에 17개 시군이 30년 내에 사라진다는 아주 그런 절박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재능 있는 외지의 청년들을 끌어들이자 그런 취지에서 도입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청년들이 와서 특히 청년 부부가 옵니다. 청년 부부가 와서 스스로 창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그 청년들이 마을을 재생을 시켜서 지역을 활력화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북도가 시행하는 청년 유입 정책 경상북도 청년 커플 창업 지원 사업. 6천만 원의 정착 활동비와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2개월 이내에 사업을 희망하는 경북 지역으로 이주해야 합니다. 경상북도 청년 커플 창업 지원 사업은 앞으로 청년들의 성공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사업 자금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청년들한테 사실 창업이라는 거는 뭐 기술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금전적인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렇게 경상북도에서 지원을 해주는 만큼 청년들이 경상북도에서 많이 이주를 해서 잘 정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할 수 있겠나? 잘할 수 있다. 그래, 가자. 해보자. 파이팅! 파이팅!